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중국은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음식으로 역대급 올림픽을 선보이겠다며 큰 소리를 쳤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편파 판정, 최악의 빙질, 형편없는 음식 등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역대 최악의 올림픽을 선보여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베이징 올림픽만큼 선수단이나 시청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이 나온 경우는 없었고 각종 문제나 잡음이 많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독단적이고 인권침해를 밥 먹듯이 하는 중국 정부에 잘못 찍혀 결과의 페널티를 받을까 눈치만 보던 선수들은 이제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이 열리고 슬슬 자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니 이번 올림픽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베이징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5000m와 10000m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관왕이 된 스웨덴의 닐스 반더포엘 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닐스 반더포엘 선수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두고 정말 끔찍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중국의 올림픽을 맡긴 것은 무책임하다. 라며 IOC를 비난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립서비스를 할 법도 했지만 그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렬하게 비난했는데요. 반더포엘은 중국처럼 노골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에 올림픽을 맡긴 IOC의 처사는 무책임하다. 라며 아직 중국에 소외된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말을 하지는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공산당의 보복에 의해 동료 선수들의 안전이 침해될까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반더포엘은 올림픽은 전 세계 국가들이 한 곳에 모이는 환상적인 스포츠 이벤트다 라며 하지만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 히틀러도 그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러시아도 그랬다. 중국처럼 노골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에서 올림픽을 여는 것은 극히 무책임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연 뒤 폴란드를 침공한 나치 독일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크림반도를 뺏은 러시아와 비교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에게도 인권 침해를 시도하여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에 대한 정보 통제인데요. 중국은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선수들은 휴대폰 대신 중국이 별도로 지급하는 임시 휴대폰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임시 휴대폰에 선수 개인의 신체 상태를 알리는 앱을 필수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선수단의 신체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선수 개인의 특성과 정보는 막대한 가치를 가졌을 뿐더러 개인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정부의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에 전 세계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임시 휴대폰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으며 천안문, 티베트 독립 등 중국에서 금지하는 단어를 검색할 수 없도록 설정해놓아서 자국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타국에서 온 선수들에게까지 자유를 침해하려는 중국의 뻔뻔한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 그래도 반도체 시장, 게임 시장 등에서 각종 짝퉁 생산과 무단 표절로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 침해에 악명 높은 중국을 믿지 못하는 여러 국가는 자국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 때 사용할 휴대폰을 지급하고 중국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대회를 운영한다면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는 등 중국 정부에 맞서면서 지속적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반더포엘 선수뿐만 아니라 독일의 나탈리 가이젠베르거 선수 또한 인권 문제 등의 우려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참가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었다.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 다시는 중국에 가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IOC가 중국에 동계올림픽 개최 권한을 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선수들은 그러한 상황에 닥치면 무력해진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이젠베르거 선수는 독일을 대표하는 루지 선수입니다.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을 시작으로 2018년 평창올림픽, 2022년 베이징올림픽까지 루지 여자 싱글 3연패를 달성했을 정도로 올림픽의 잔뼈가 굵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 팀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올림픽에 참가하여 노련하며 이번 대회에서도 2관왕이나 차지하며 좋은 기억을 남겼을 텐데 얼마나 베이징 올림픽이 최악이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비난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여 낯선 타지에서 마음 졸이는 모든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선수들의 맹렬한 비난을 인지해서일까요? 트위터에서는 갑자기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미국의 탐사 전문 매체인 프로퍼블리카가 이런 계정들을 분석해본 결과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 보도를 퍼나르는 트위터 계정 3,000개 이상이 가짜 계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계정들은 자체적인 트윗을 올리지 않고 베이징 올림픽을 무조건 칭찬하는 중국 보도만 퍼나르는 기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대단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요. 그럼 이번 올림픽에 대한 외국인들의 해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진핑을 비판한 중국의 법학 교수가 구금되는 일이 있었지. 이 교수는 꽤나 유명한 사람임에도 이렇게 되었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조차 싫어지는군. 아마 저 선수들은 교수처럼 되기 싫어서 안전을 확보한 뒤 저런 인터뷰를 했을 거야. 현명한 선택이지. 쓰레기 같은 베이징 올림픽. 나는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한 경기에 한 명씩 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얼마나 쓰레기 같은 빙지를 썼으면 500m 계주에서 꼭 한 명씩은 넘어지는 거지? 그들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선수들이라고. 중국은 최고의 얼음만 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염력술사가 마법을 써서 중국 국적이 아닌 선수들이 넘어지게 한 건가? 그건 불가능하다. 중국산 염력을 사용했으면 오히려 의도치 않게 중국 선수에게 피해를 입히거든. 중국에서의 올림픽 개최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 TV 시청률이 곤두박질 쳤고, 관중도 텅텅 비었고, 도핑 논란, 편파 판정 논란 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무대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2018 평창올림픽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비교되는군. 중국은 특기인 표절 능력으로 한국올림픽도 그대로 표절했어야 한다. 그러면 훨씬 보기 좋았을 것.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은 완전히 실패했다.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청률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비해 무려 43%나 감소됐다. 또한 황금시간대 시청률이 평창올림픽에 비해 55% 감소됐다. 올림픽 정신이 없는 이 나라의 원맨쇼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중국의 무슬림과 위구르인에 대한 집단 학살로 인한 게임 보이콧 때문이지. 우리나라는 선수단 및 필수 인력만 중국으로 가고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에 가지 않아. 이런 인권도 없는 국가에서 올림픽이 열리다니 믿을 수가 없군. 우리나라 또한 중국의 열악한 인권에 항의하는 의미로 외교적 보이콧하고 있는데 꽤 많은 나라들이 여기 동참하고 있는 것 같군. 이세균 덩어리들이 아이처럼 징징대는 꼴을 상상하니 벌써 웃기네. 중국 같은 최악의 독재 국가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수용소에서 게임하는 것과 같다. 선수들은 자유권이 침해된 스마트폰을 써야 하고 세계적인 유행병에 뒤덮인 채로 시진핑이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번 올림픽의 좋은 점이라면 우리가 평생 다시는 중국 올림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 없는 최악의 올림픽. 무계획, 질라진 음식, 독재 정치, 모든 것이 나쁘다. 그중 최악은 시진핑. 베이징의 대량 학살 올림픽? 난 안 봐. 중국의 인권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은 �onsense다. 중국은 2008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세계에 자신들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엄청나게 장엄하고 예술적인 개막식을 보라. 베이징 올림픽이 아무리 정치적인 문제에 공격을 받아도 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중국의 경제나 올림픽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너 중국인이지? 이 민족은 어디에나 있다니까. 마치 바퀴벌레처럼. 시진핑에 졸게.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전 세계에 전염병 확진자가 급등했다. 아, 이런 말 했다간 시진핑의 닌자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아마도 폐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담배 라이터를 소유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질병의 원인이 라이터라고 말할 수는 없다. 뭐 중국에서 열린 올림픽 때문이겠어? 다른 원인이 있겠지? 그냥 그렇다고. 중국의 경우 전 세계적인 게임 보이콧이 있어야 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강압적인 인질외교, 적극적인 군사화 및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 인권 및 기타 기본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를 인정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시에 따라 대만은 중국의 침략 위협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중국의 분리성이라고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 위구르족은 강제 수용소를 통해 문화적, 사회적 집단 학살의 위협을 받고 있다. IOC는 보이콧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한 국가는 다음 올림픽에 두 번 결장하게 된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중국인들이 트위터 가짜 계정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찬양하던데 이들은 양심이 있는 건가? 수백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서 죽게 하고 반체제 인사들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며 최근에 홍콩의 자유를 짓밟은 전체주의적 파시스트 독재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히틀러가 나치 선전 목적으로 사용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연장선이다. 이는 동맹국을 안일하게 만들었지. 역사는 반복된다. 이상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